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외부와의 교류를 거부한 채 석기시대 풍습을 이어가고 있는 센티널 족과 이들이 사는 인류 최후의 비문명화 지역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다른 문화권과 교류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죠. 고대 문명에서 생각하는 세상은 자신이 살던 문화권 그리고 그 주변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은 미지의 세계로 괴물이 존재한다거나 폭포수와 함께 떨어져 죽는다고 믿었죠.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은 건 아직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문화권을 떠나지 말라는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도 있었고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베리아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지브롤터를 세상의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좁은 해협 양편에 있는 절벽을 헤라클레스 기둥이라 부르며 이곳을 넘어간다면 지구 바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죠. 사실상 지중해까지가 세상 전부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며 점차 외부 문화, 외부 문명과 교류가 활발해졌고 유럽 사람들은 동쪽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죠.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사람들도 서쪽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 불리는 헬레니즘 제국의 건립자 알렉산드로스 3세가 페르시아를 넘어 현재 인도 지역까지 원정을 떠났던 것도 동쪽 대륙에 대한 호기심과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진 비석을 남기겠다는 야망 때문이었죠. 중국 한나라에서도 미지의 지역이었던 서역으로 장건을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고 실크로드를 개척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다른 문화권과의 교류는 국가적인 사업쯤 되어야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본격적으로 타 문명과 상호 교류가 시작된 것은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이후부터였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이 발견되며 본격적인 정복과 개척이 시작된 시기이죠. 인간의 문명은 기술 발전과 교류를 통해 급속도로 발전했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적어도 지구상에서 인간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포인트 니모와 같이 도달 불능점이라 불리는 지역들이 있지만 사실 이건 그다지 중요한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지 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기술로 얼마든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죠. 포인트 니모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버리는 무덤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원시의 삶을 이어가던 오지의 부족들도 대부분 발견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활성화되면서 대부분이 문명과 접촉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도 외부와의 접촉을 아예 차단한 채 과거 원시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인류 최후의 비문명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양 동부 벵골만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속한 노스 센티널 섬이죠. 노스 센티널 섬에는 센티널족이 살고 있는데 센티널족은 최소 2만 년, 최대 6만 년 정도의 시간 동안 외부와 고립되어 살아오고 있습니다. 섬 전체의 크기는 59.67제곱킬로미터로 7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울릉도보다 약간 작죠. 해외에서는 꽤 유명한데 세계에서 가장 방문하기 어렵고 미스터리한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령이지만 인도 정부에서도 이 섬을 관리하거나 개척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인도 해군이 섬으로 출입하는 외부인이 없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센티널족 이들은 과연 누구이고 왜 이러한 삶을 지속하고 있던 것일까요? 센티널족은 6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넘어와 현재 센티널 섬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센티널 섬은 남쪽에 있는 사우스 센티널 섬과 북쪽에 위치한 노스 센티널 섬이 있는데 사우스 센티널 섬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너무 작기 때문에 무인도이고 모두 노스 센티널 섬에 거주하고 있죠. 과거에는 고립된 지역도 많았고 외부와 미접촉 상태인 부족도 많아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미접촉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거의 모든 오지는 개척이 되었죠. 여전히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센티널 섬은 인류 마지막 비문명화 지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가기 힘든 지역이라서 그리고 접촉을 하지 않아서가 아닌 센티널족은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고 공격하죠. 이들이 외부와 교류를 완전히 거부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예전부터 근처의 니코바리족과 같은 외부인에게 시달렸기 때문이라는 설과 1880년 영국의 해군 장교이자 탐험가였던 모리스 비달 포트먼이 센티널인 6명을 납치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작용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포트먼의 납치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896년 죄수가 뗏목을 타고 탈출해 노스 센티널 섬으로 도피한 사건이 있었는데 죄수는 센티널족에게 화살과 창으로 여러 차례 관통당해 목이 잘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노스 센티널 섬은 빽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항공 사진으로도 섬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주위에 산호초가 많아 선박이 접근하기도 어렵죠. 게다가 섬으로 접근을 시도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센티널족이 길이가 2.5m가 넘는 창이나 1m 길이의 화살을 쏩니다. 참고로 센티널족이라는 명칭도 감시병 보초병이라는 뜻이죠.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이 임의로 붙인 것으로 실제로 센티널족이 자신들을 어떤 명칭으로 부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고유한 센티널어를 사용하는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 인근의 웅계족 부족 사람을 데려와서 통역을 시도했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죠. 학자들은 인근의 부족과도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폐쇄적인 부족이라는 말이죠. 센티널족의 문명 수준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철기 수준도 아닌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석기 혁명 때부터 이루어진 농업 또한 존재하지 않는 원시사의 모습 그대로이죠. 수력과 채집 그리고 사냥을 통해 식량을 구하고 불을 피우는 방법을 몰라 벼락이 떨어지면서 생긴 불을 간직해 사용합니다. 불이 없을 때는 그냥 날 것으로 동물이나 물고기를 섭취하죠. 원시 시대 문명을 간직하고 있는 센티널족은 인류학자나 탐험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당연히 센티널족과 접촉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존재했죠. 영국령 인도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고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여러 번 조사단을 파견하여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1967년에는 인도 정부의 후원을 받은 인도의 인류학자 트릴록나트 판디시 이끄는 탐험대가 센티널 섬에 접근을 시도했지만 센티널족이 정글 속으로 숨어버려 접촉하지 못한 채 철수했고 70년과 73년에도 재시도하지만 화살을 쏘아대는 바람에 접근을 포기했죠. 하지만 트릴록나트 판디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4년부터 끊임없이 17년 동안 매년 센티널 섬 해안에 선물을 놓고 가는 등 엄청나게 노력했죠. 센티널족도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섬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조사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경계심을 보였기 때문에 심층적인 조사는 못하고 1997년 조사가 종료되고 맙니다. 그래도 트릴록나트 판디과 함께 다큐멘터리 팀이 동행해 부족을 만나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방영되었죠. 그러던 2004년 규모 9.3에 달하는 남아시아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센티널 섬 또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인도 정부에서 조사단과 구호팀을 헬기로 보냈으나 여전히 헬기를 향해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구호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인도 정부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자치 정부는 2005년에 더 이상 센티널족에 대한 어떤 연구나 조사 그리고 간섭과 접촉을 추구할 의지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법도 새로 제정해 인도인을 포함 정부의 허가 없이 이곳에 함부로 접근하는 자는 3년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였고 인도군이 섬 주변에서 계속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죠. 당연히 인도는 쉽게 센티널 섬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티널족은 접근하지만 않는다면 따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다 보니 그냥 놔두기로 한 것이죠. 섬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굳이 힘들게 무력을 사용해 정복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정복한다면 인권과 윤리의식의 수준이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엄청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것은 분명하죠. 원시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보존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게다가 센티널족을 데리고 나오기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극도로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 외부 전염병에 대한 면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접촉하는 것 자체가 센티널족에게 위험한 행위이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접근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비문명화 지역이라는 희소성은 다큐멘터리 기획자나 인류학자, 선교사들에게 여전히 신비로움을 자극하고 도전심을 일깨우기 때문이죠. 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계 미국인 선교사 존앨런 차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사탄의 마지막 요새에 선교해야 한다며 어부들을 매수해 불법적으로 이들과 접촉하려 시도하다가 화살을 맞고 죽었죠. 미국 정부에서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엄정하게 대응하지만 이 사건은 명백히 선교사의 잘못이니 센티널족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인도 정부도 센티널족과의 충돌을 우려해 선교사의 시신을 회수하려는 시도도 센티널족을 처벌하지도 않고 어부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죠. 죽음을 맞은 선교사는 어이없이 죽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인 다윈상을 수상했고요. 여전히 인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신비로움을 간직한 지역이지만 센티널족이 자발적으로 외부와 교류하고자 나오지 않는다면 먼 미래에도 여전히 원시 상태 모습 그대로 유지하며 이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인류 최후의 비문명화 지역 센티널 아일랜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